저는 영화감독 이명세고 영화과 77학번 영화과 졸업했습니다.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사는가 질문의 답으로서 영화감독이 되라는 계시를 받고 서울 예전 영화과에 진학하게 됐죠. 저한테는 힘을 주셨던 너무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많은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그분들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 영화 감독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서울예대. 자유롭다. 남과 다른 개성,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예술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흔히 말하듯이 진짜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 때 감독이라는 어떤 뭐 배우가 됐든 뭐 조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내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인가. 단 그것을 예대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예대가 그런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난 예대를 왔으면 좋겠어요. 예대의 문은 열려있고 예대에서 아니면 뭐 한국영화, 세계영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꿈들을 펼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재영입니다.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영화전공 책임교수고 그리고 영화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험정신, 키워드가 제 생각 기동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학교에 와서 영화를 만드는 학교고 그리고 와서 컨텐츠 메이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영화인 양성이 우리 목표입니다. 일단은 뭐 영화 산업에 그 종사하는 뭐 감독, 뭐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이제 뭐 편집 쪽이나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음향 쪽 녹음하고, 그 다음 믹싱,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이러면서 이 굉장히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영화 전공으로 와서 종합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기 영화에 직접 연출하고 시나리오 쓰고 촬영도 하고, 그거에 마무리 후반장까지 하면서, 종합적인 한마디로 굉장히 창의적인 영화인 양성입니다. 저희가 차별되는 건 서울예술대학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영화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단편 영화 제작에는 어느 학교보다도 저희가 최고 장비 그리고 또 저희 콘텐츠가 각종 영화제 그리고 심지어 그 감독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남 앞에서, 부모 앞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지인들 앞에서 괜찮고 계속 자기 소개를 하는 거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주세요. 한마디로 누구 앞에 서도 아주 편하게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이미지 분석을 하니까 영화 많이 보시고 사진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거의 미학적인 그런 것들을 혼자서 계속 글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필력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거는 일기를 써라. 자기 일기를 쓰고 그리고 아니면 영화 리뷰를 써라. 이런 것들에 계속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질문을 던져도 자기 할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필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향상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를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그 언제나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을 때 학원을 가야 되냐 이런 건데 학원 안 가셔도 되고요. 이 학교가 영화 만드는 학교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무슨 컨텐츠를 만들까, 무슨 스토리텔링을 할 건가 이거를 좀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능력, 내가 말하는 잘 말하기 이거를 좀 많이 키운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사랑하니까 그 열정은 보이겠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 영화가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 개인적인 얘기가
가장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영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얘기를 여기 와서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